피서가 절정을 맞았는데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인 피해가 잇따르고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 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 어선이 그물을 들어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 채로 건져 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 때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한 전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의 양이 원래는 이 독성 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 구조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에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 떼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세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